신누리님 번역 일본 괴담 기묘한 사진. 내가 쇼와다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다. 이사한 후에 상자에서 짐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을 때 익숙한 졸업사진이 나왔다. 중학교 때 사진이었다. 난 사진 같은 걸 종류별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졸업사진집의 페이지 사이에는 중학교 때 찍은 익숙한 사진들이 몇 장 들어가 있었다. 짐을 정리하다 말고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았다.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보고 있었는데 어느 사진을 짚었을 때 묘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난 영감이라는 것은 전혀 없지만 그런 사진은 심령사진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왠지 위험하네 라고 생각했고 그 평범했던 사진들도 무서워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것도 영감이라 부르는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 사진은 나와 친구 다섯 명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것 말고 또 찍은 사진이 없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에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믿는 경향이 있어서 재미있어 하며 이게 얼굴처럼 보인다거나 왠지 전체가 뿌옇게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지만 나는 그냥 무시했다. 이사하고 쉬면 좋겠지만 마침 회사도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짐 정리를 끝내려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움직였다. 2시인가 3시 정도 욕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스윽하고 무언가가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뭐 딱히 별일은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점점 강해졌다. 처음엔 누군가가 엿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리고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 뭔가가 온 것 같은 기척이 들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2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때 내 인생에서 최고의 공포를 맛보았다. 그날도 잔업으로 인해 밤늦게 집에 돌아와 목욕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양치질을 하고 자려고 세면대로 갔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에 비치는 나의 얼굴을 보고 이를 닦고 있었는데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왠지 짙어지는 느낌이 든 것이다. 세면대에 조명이 비치면 내 뒤에 그림자가 어느 정도 짙은지 알 수 있는데 그게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짙은 것이었다. 순간 마신 술이 확 달아났다.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 있는 것이었다. 키는 나의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 같았다. 코끼인 같은 것이 나의 등 뒤에 닿았다.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나와 벽 사이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와 몸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얄팍한 사람이 아닌 한 벽에 박혀있는 무엇이거나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왼팔 언저리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내가 도망치면 거울에 반사된 그것의 얼굴을 바로 보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에 그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죽거나 평생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눈을 감고 방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계속 떨고 있었다. 그 때문에 얼굴을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굴이 닿아 그 숨이 문에 닿는 소리가 났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이만큼 무서운 꼴을 당했으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나의 사정이 통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은 모를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되었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뒷사정을 말해보려고 한다. 내가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나왔던 사진. 지금은 아내가 끈질기게 닥달하여 절에 공양해버린 그 사진. 일이 끝나고 잠깐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 전문가가 아니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 사진엔 나와 친구 다섯 명이 찍혀 있을 텐데 나와 친구 네 명밖에 없었다. 부자연스럽게 중앙이 뚫려 그 부분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깨가 잡혀 있는 친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되어 있었고, 그 비어 있던 부분에 있던 친구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사진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소리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진에서 내 뒤에 있던 그 친구는 몇 년 전 목을 메고 자살했었다. 무엇 때문에 자살했던 것일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친구가 자살한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체험한 것도 믿고 싶지 않기에 자세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가 겪은 이 일의 원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